진아야, 그 브로커는 어떻게 됐어? 새벽에 꼭 찾아야 하는데. 그래, 내일 금덕원이랑 같이 가보자. 너 아직 안 나갔니? 죄송합니다, 이사님. 제발, 제 사정 좀 봐주세요. 윤재경 진범인 거 밝히고, 저 무죄 받으면 그때 나가겠습니다. 난네 복수에 이용당할 생각 없다고 말했을 텐데. 회장님 알면 우리 재민이까지 여파가 있을 테니 일단 아무 말 하나 마. 너 때문에 우리 재민이 회장님 눈 밖에 나고 대국제과에서 쫓겨나면 그땐 너 가만 놔두지 않아. 알고 있습니다. 재민 씨한테 피해 안 가게. 일주일 동안 시간 줄게. 재민이 너한테서 포기시키고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. 내 아들 곁에서 떨어지란 말이야. 저 이사님. 내 말 안 들으면 네그 깜찍한 쇼다 터트려버리고 다시 감방에 쳐넣을 거야.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. 제발 제 사정 좀 봐주세요, 이사님. 사정? 내가 왜네 사정을 봐줘야 되지? 엄마, 저랑 얘기해요. 너 나가서 아줌마 도와 저녁상 차려. 엄마! 내 말 안 들리니? 일단 새로운 인 것처럼 행동해. 가족들한테 들키지 않도록. 엄마, 그럼 선아 씨 받아주시는 거예요? 좋아할 거 없어. 쟤네 애초에 내 며느리 아니니까. 그리고 네가 쟤 감쌀수록 쟤가 더 고생한다는 것만 알아도. 알았어? 맞습니다. 큰일 났네. 이 난관을 어떻게 뚫어야 되나.